예, 이번 시간에 리스트 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리스트 뷰라는 것은 여러 개의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열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리스트 뷰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보죠. 자, jQuery 모바일의 이 매뉴얼 페이지에서 리스트 뷰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보면, 자, 리스트 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제들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리스트 베이직 앤 API를 클릭해 보죠. 자, 그러면 이 베이직 리스트 이그젠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동차의 항목들 보이시죠? 요게 리스트 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모바일에서 이런 UI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은 리스트 뷰의 UI를 만들기 위해서는 딱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UL 엘리먼트를 정의하고요. 그 UL 엘리먼트는 li 엘리먼트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UL 엘리먼트의 속성으로 데이터 다시 role의 값으로 리스트 뷰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은 UI를 jQuery 모바일이 뚝딱하고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실습으로 리스트 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저는 여기 있는 요 예제 있잖아요. 요거를 카피해서 복사한 다음에 notepad++를 열고요. 여기에다가 방금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브라우저로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타나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롤을 리스트 뷰로 지정을 했고요. 데이터 테마를 A로 하니까 이렇게 검은색 톤으로 나타났고요. 이 디자인을 바꾸고 싶으면 이 테마를 B로 하면 스와치가 B로 바뀌면서 이 리스트 뷰의 디자인이 저 B에 해당되는 컬러 셋으로 변경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jQuery 모바일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리스트 뷰를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열거하고자 하는 항목에 따라서 그 리스트에 어울리는 적합한 리스트 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주요한 리스트 뷰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자주 사용될 만한 것들을 선정해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ested lis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nest는 무언가를 포함한다 뭐 이런 뜻이죠. 뭐 둥지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nested list라고 하는 것은 이 리스트에 다른 리스트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nested list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ul이나 ol 엘리먼트 하위에 다시 ul이나 ol 엘리먼트가 등장하면서 등장하는 것을 이 nested list라고 하고요. 이 jQuery 모바일은 요 하위로 등장하는 ul이나 ol 엘리먼트, 즉 리스트에 대해서 이 별도로 페이지를 자동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는 예제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여기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예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ul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ul은 데이터 롤을 리스트 뷰로 해서 이 ul 엘리먼트는 리스트 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i 엘리먼트는 항목을 나타내는 엘리먼트죠. 그래서 li 엘리먼트가 여기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li 엘리먼트 밑에 뭐가 잔뜩 있죠? 그건 뭐냐면 이 li 엘리먼트가 또 다른 엘리먼트들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요 li 밑에는 animals가 있고요. 그리고 all your favorite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죠. 그래서 요게 요제 이제 리스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의 요 밑에 보시면 ul 엘리먼트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ul 엘리먼트는 pet이 있고요. 그 pet은 이 애완동물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animals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 위쪽에 있는 요 리스트는 요 아래쪽에 있는 ul로 시작하는 요 리스트들을 이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관계를 jQuery 모바일은 인지하고 여기 있는 ul 리스트를 딱 띄어서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리스트 있잖아요. 요 위쪽에 있는 첫 번째 등장한 리스트에 사용자가 터치하게 되면 이 화면이 전환되면서 하위에 있는 리스트로 페이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요것을 파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저는 이 기본 파일에다가 방금 그 예제를 카피해서 요런 listview_nested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자, 요렇게 생긴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요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방금 보셨던 이 animals, all your favorites라고 하는 부분이 예, 바로 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환이 되면서 animals라 그 pets 그리고 farm animals 이런 식으로 이 하위 카테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니멀에서 pets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pets 밑에는 pets, farm animals, 그리고 wild animals가 나오고 그리고 각각은 다시 예, ul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ul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요 pets를 터치하게 되면 이 pets 하위에 있는 ul 엘리먼트에 있는 리스트를 보여주겠죠. 자, 여기서 pets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누르면 뒤로 이동을 하는 거죠. 단지 이 ul, ol과 같은 리스트를 이 중첩해서 기술해줬을 뿐인데 그것을 자동으로 분리해서 예, nested list view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예, jQuery 모바일의 어떤 강력함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인센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리스트가 화면의 폭을 가득 채우는 형태지만요. 예, 이 인센 리스트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리스트를 이렇게 박싱해서 정보들 간의 그룹핑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센 리스트 속성의 값으로 true를 지정을 하면 예, 인센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인센 리스트가 뭔지는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카피해서 다시 insetList라고 하는 파일명으로 새로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listview_inset.html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내용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insetList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예제를 한 번 더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두 개를 만들면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리스트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룹핑돼서 표시가 되고 있죠. 예, 바로 이게 인센 리스트라는 것이고 인센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인셋이라고 하는 속성의 true 값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외에도 이 jQuery 모바일에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제가 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불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리스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리스트 뷰에 대한 예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제들을 하나하나 실행시키시면서 어떤 리스트 뷰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리스트 뷰가 있다면 그 리스트 뷰에 해당되는 이 설명을 찾아서 그것을 본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시면 되겠죠.